승! 안녕하십니까, 패스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그랜저 HG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랜저 HG에는 휘발유 모델도 있고 LPG 모델도 있고 디젤 모델도 있는 것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차량 저희가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요즘 같은 초유가 시대에는 디젤 모델이 정답입니다.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달달거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랜저에서 디젤 엔진을 갖고 나온 차량들 보면은 정말 그 옛날 뭐 디젤 엔진이 아니라 달달거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정숙함도 유지를 하면서 연비까지도 꽉 잡은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저희가 아는 그랜저랑 틀린 게 세로 그릴과 오구 안개 등까지도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15년식 이상 모델이라는 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그랜저 HG 220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랜저 HG는 2200cc의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데 모던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차량 오늘 프리미엄 등급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서 빠진 옵션 없이 정말 꽉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15년식의 키로수 15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다소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온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본넷, 라디에이터 그릴, 휀다만 교환이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엔진 미션 하체에서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1,09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저랑 보실 테지만 전차주분께서 세미 튜닝까지도 해놓은 모습이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우선은 앞쪽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자, 헤드라이트랑 안개등 깨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그랜저는 이렇게 길다랗게 데이라이트가 들어옵니다. HI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옆에도 엔젤링이 또 멋스럽게 들어옵니다. 옆에 보시면은 전차주분께서 리플렉터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으셨어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드레스업 돼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거는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티커만 떼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커입니다. 앞쪽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15년식부터 이렇게 오구 안개등 들어가는데 220 모델에 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던이랑 프리미엄 들어가는데 모던 등급에는 오구 안개등 안 들어오고 하나짜리 안개등 들어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 그릴이 아니라 세로 그릴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타이어 상태도 한번 볼게요. 지금 타이어 상태는 약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반사 스티커를 전차주분께서 몸통에 또 붙여놓으셨어요. 굉장히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판 상태 역시나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차주분께서 문콩 나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것도 싫으신 분들 그냥 떼시면 됩니다. 썬팅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반반사 필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필름이 들어가 있고요. 완전 반사 필름이 아니라 반반사 필름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방금 이대광 대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녕했는데 진짜로 거울 보듯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거나 치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C필러 라인 쪽에도 전차주분께서 스티커를 붙여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뒷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뒷타이어 트레드는 교체식이 도래했습니다. 약 2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아쉬운 끝쪽에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으나 굉장히 좋은 휠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그랜저 HG 디젤 모델의 뒤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는 이쪽에 뭐 HG220이라는 엠블럼이 달려있는데 전차주분께서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떼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쁜 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후방 감지기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디젤 모델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LPG 차량들 보면은 여기 LPG 가스통이 있어갖고 답답해 보이는 트렁크가 있는데 이 트렁크에는 골프백 두 개까지는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렁크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운전자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겠습니다.
이쪽 역시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여는 부분에도 이렇게 도어 가드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지금 왁싱하고 나와갖고 왁스가 조금 번진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약간의 문콕 때문에 이렇게 기스나인점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외판 휠 타이어 상태 보셨는데 정말 외관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스티커들만 떼면은 순정 그랜저 HG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던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이 있다고 했었는데 무엇이 틀린지 2열부터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우선 가죽 상태 보여주시면은 주름지거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리모컨이 원래 안 들어갑니다. 2구 컵홀더만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래쪽에 6D 매트, 코일 매트와 가죽 매트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송풍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예쁜 하이그로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옛날에 파노라마 썬루프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조금 불편한 파노라마 썬루프도 많았는데 이거는 선이 얇아지면서 굉장히 넓은 개폐감 역시도 주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열로 가보시죠. 전 차주분께서 센스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 스마트키 역시도 카본 케이스를 껴두셨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RPM 부조 현상, 계기판 경고등 하나도 뜨지 않고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키로수 15만 887km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부터 설명 한번 드리면은 실내 등 LED로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썰루프 하면 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썰루프 열릴 때 잡소리나 아니면 걸림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있고요. 닫을 때 역시도 잡소리, 걸림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1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오토 윈도우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채널 블랙박스라는 점 설명드리고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유리창 쪽에 깨진 부분이나 아니면 오염의 흔적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3D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1년식부터 14년식 모델에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5년식부터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멋스럽게 변경이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같이 아이팟 단자, USB 단자, 12V 시거책 단자 있고요. 기어봉 옆으로는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축구방 감지기, 열선 시트, 1열의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던 등급과 틀린 점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전자파킹이나 오토홀드가 안 들어가는 모던 등급도 많고요. 통풍 시트가 빠집니다. 열선만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2구 컵홀더 공간과 같이 뒤쪽에 암레스트 공간도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쪽 보여주시면은 가죽 상태도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지만 어디 까진 곳 없이 굉장히 좋고요. 위쪽에 우드핸들이 있어서 조금의 압력만으로도 이렇게 조향이 가능합니다. 이쪽에는 볼륨 컨트롤러와 같이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기능이 있고요. 트림 리모컨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도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 차량 1열 같은 경우에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어요. 또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뒤쪽에 후방 감지기랑 카메라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감지기 소리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기어, 엔단, 드라이브, RPM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미션 변속 중에 있습니다. 근데 RPM 부조 하나도 없죠. 보통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션 변속 시 RPM 부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내부의 옵션, 미션, 가죽 상태 보셨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은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정숙했습니다. 디젤 차량치고 시끄럽지 않고요.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랜저 HG220 프리미엄 등급에 위치해 있는 차량입니다. 모던 등급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모던 등급과 비슷한 금액대에 나와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이 차량 2015년식에 키로수 15만 키로 정도 달렸습니다. 본넷과 펜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교환이 된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엔진이랑 미션, 하체 쪽에서는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109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랜저 HG 디젤 모델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 구매 문의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탁송거래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탁송거래 전에도 저희가 엔진 미션 하체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그랜저 HG 디젤 모델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